옷을 벗고 자면 건강해지는 이유 5가지. 흔히들 인생의 1-3을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. 이토록 많은 시간을 잠에 할애하는 이유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. 따라서 잠을 어떻게 자느냐는 것은 다음 날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인 셈이죠. 잠을 자는 데 있어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입고 자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많은 전문가들이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추천합니다. 오늘 리틀 스타는 잘 때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. 1. 신진대사율 증가. 잠을 잘 때 옷을 벗고 자면 체온이 약간 내려가게 되는데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갈색 지방을 평소보다 더 많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. 이러한 갈색 지방 활성화의 증가는 신진대사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. 신진대사율의 상승은 다이어트 및 운동 효과에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 조절로 당뇨 예방에도 효율적입니다. 2. 원활한 혈액순환. 혈관은 매우 좁고 가느다란 두 부위입니다. 따라서 압박에 취약합니다. 통증 잡는 치과 의사로 유명한 구현웅 박사에 따르면 사람은 잠을 잘 때 대략 6분 간격으로 몸을 뒤척인다고 합니다. 잠을 자는 자세가 바뀌는 동안 옷으로 인해 혈관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죠. 수면 중 혈관 압박은 심할 경우 심장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3.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.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코르티솔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.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경우 우울증, 비만 등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. 코르티솔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잘 때 옷을 벗고 자면 체온 저하로 코르티솔 분비 역시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. 코르티솔 분비 저하는 반대로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를 촉진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4. 피부 건강. 피부는 수만 종류의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뿐이죠. 박테리아 증식의 최적 요건은 적당한 온기와 습도입니다.
잠을 잘 때 피부와 옷 사이의 틈이 바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. 잘 때 옷을 입지 않고 자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장소 또한 줄어들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. 또한 옷을 입지 않고 자면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곳을 늘려주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 증가 및 노화 역시 늦출 수 있습니다. 5. 건강한 성생활. 건강한 성생활은 정신적, 신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적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옷을 벗고 자면서 생기는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리도록 유도합니다. 옥시토신 수치 상승은 우울증 예방뿐 아니라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 35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는 날의 연속입니다. 혹시 에어컨, 선풍기를 틀었지만 잠옷이나 속옷을 모두 입고 잠을 청하시고 있다면 오늘 하루 속옷이나 잠옷 없이 자연바람으로 잠을 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건강과 전기값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.